공정자료 발표 기일 주소 감사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이은경입니다. 저는 오늘 RP 환자에서의 펜더스 오토프레센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RP에서의 라이프 푸시는 포토리셉터의 그 아우터 세그먼트가 쉐딩되면서 이제 미처 다 라이소줌에서 다이제스션되지 못하고 남은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라이프 푸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옥시젠 프리 레디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RP의 그 파고사이트 캐패시티를 감소시키고 결국 RP셀 데스와 포토리셉터 로스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펜더스 오토플루레센스의 이런 메이저 소스가 바로 이와 같이 RP에서의 라이프 푸신이 되겠는데요. 이 AFA의 인텐시티가 RPA에 있는 라이프 푸신의 양과 디스트리뷰션과 잘 코렐레이션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오토플루레센스 이미지가 이런 RP 헬스나 펑션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오토플루레센스가 증가한 거는 RP의 이제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포토리셉터나 RP에 로스가 있는 경우는 하이퍼 오토프레센스로 나타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옵틱 디스크와 레티나 베슬, 포베아는 이렇게 하이퍼 오토프레센스를 보이고 이 포베아의 약간 주변으로는 이 약간의 그 메타볼릭 증가로 인해서 하이퍼 오토프레센스가 보이는 소변이 정상적인 소변입니다. RP 환자에서 이런 오토프레센스에 대한 연구는 2003년에 그라함이 하이퍼 오토프레센스 링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포베아를 중심으로 증가된 이런 오토플루레센스를 보고해서 이런 파라포베아 링이 이런 패턴 ERG와 잘 코렐레이션 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F 이상이 펑셔널 시그니피컨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이런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 링이 이런 스트럭처럴 펑셔널 메저먼트와 잘 코렐레이션 하는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AFS의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 링의 다이아미터가 OCT에서의 그런 이지라인의 그 폭과 잘 코렐레이션을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한 바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이지라인이 인택트하고 인택트하지 않은 부분의 그 경계 트랜지션 존을 반영하는 그것이 바로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 링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오토플루레센스 링의 그런 허리전탈 또 버티컬 링 다이아미터가 OCT에서의 그 엘립소이드 존 라인의 폭과 서로 잘 스트롱 코렐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제 RP 환자의 디지스 프로그레션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환자 RP 환자들의 프로그레션 레이트를 조사했더니 3000 마이크로 기준으로 3000 마이크로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3000 마이크로 초과인 경우보다 더 디지스 프로그레션 레이트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환자 질환이 점점 포베아에 근접할수록 질병 속도가 이제 감소한다는 뜻이고 이를 통해서 RP는 아마도 익스포네셜한 패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이드필드 AF 패턴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황반부와 주변부의 그 AF 이상으로 이제 보고를 했는데 황반부의 이상 소견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여서 타입2는 이제 링쉐이드 이런 하이퍼 오토프레센스를 보이는 경우 타입3는 이런 애브노멀한 포베아 하이퍼 오토프레센스가 보이는 경우 타입 1은 이 두 가지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로 분류를 하면서 세 군의 특성을 비교하였더니 타입 1이 타입 2나 3에 비해서 더 나은 시력과 시야에서 MD 값을 보이는 것을 밝혔습니다. 페리페럴 오토플루레센스의 양상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제의를 가지고 이런 타원형에서 보이는 이런 에브노멀한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 리전의 면적을 측정을 하였는데 이런 면적이 더 클수록 비주얼 필드가 작고 MD 값이 작고 시력이 나쁘고 듀레이션 디지스가 더 긴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팬치한 양상의 그런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 리전을 가지고 세 분으로 또 분류를 하였는데 이 원 디스크다이어터 사이즈를 넘는 그런 패치 리전이 없는 경우 그룹 A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원 쿼드런트 있는 경우 그룹 B 또 원 쿼드런트 이상이 있는 경우 그룹 C로 나누어서 세 분의 특성을 비교하였더니 그룹 A가 그룹 B나 C에 비해서 더 환자의 나이가 젊고 듀레이션 오브 디지스가 짧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AF 패턴과 지노타입 코렐레이션을 위한 연구들도 있어 왔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뮤테이션의 RP 환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링 양상의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는 이와 같은 뮤테이션에서 잘 프로미넌트하게 보였고 세컨 마큘라 링을 보이는 양상은 OSHA2A에서 프로미넌트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와 패치 양상의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를 보이는 것은 로우 뮤테이션과 RP전 뮤테이션에서 보였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의 디퓨전 페리페럴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와 다크 어피어런스는 OSHA2A와 RDS-PRPH2 뮤테이션에서 잘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옵틱 너브가 달카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 PRPF31이나 로우 뮤테이션에서는 옵틱 너브 펠러로 인해서 이제 하이퍼 오토플루레센스로 보인다고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환자 증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OSHA2A 뮤테이션이 보인 35세 남자 환자로 양안 시력이 0.9이고 안전 소견상 디퓨전 이런 디제너레이션과 보기 스피큐얼이 관찰됩니다.
AF 이미지에서 전형적인 이런 링 쉐입의 하이퍼 오토프로스트 윙이 보이고 OCT에서 이렇게 이지 라인이 인텍트한 부위가 인텍트하지 않은 부위의 그런 트랜지션에 합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야는 이어지 센트럴 아일랜드만 남은 소변이 보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59세 여자 환자고 EYS 뮤테이션이 확인되었고 실험인 양은 0.6이었습니다. 오토플루센스에서 주변부의 이런 패치 양상의 에비노멀 하이퍼 오토플루센스 소견이 여러 군데 보이고 뽀베아 주변에서도 이렇게 크레센트 쉐입의 에비노멀 하이퍼 오토플루센스 소견이 관찰됩니다. OCT의 경우 버티컬 섹션을 보면 수페리얼 헬프만 엘립소이드 존이 인텍트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야는 중심 시야 일부와 주변 시야 일부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BCA4 뮤테이션이 보인 61세 남자 환자로 시력은 0.2, 0.15이고 이렇게 미드 페리페리를 침범하는 에비노멀한 하이퍼 오토플루센스가 보이고 포베아의 이런 에비노멀한 하이퍼 오토플루센스 소견이 관찰됩니다. OCT에서는 전반적인 포토리셉트에 손상한 것과 함께 시야 검사에서도 중심을 포함하는 이런 미드 페리페리 시야 장애가 관찰됩니다. 네 번째 환자는 PD6B 뮤테이션이 관찰된 35세 여자 환자로 양한 시력이 0.1이고 이렇게 양 주변 디퓨전이나 레티큘러 양상의 하이퍼 오토플루센스가 보이고 포베아에 이렇게 특징적인 에비노멀 하이퍼 오토플루센스 소견이 관찰됩니다. OCT에서도 포베아 쪽이 인텍트한 그 엘립소이드 존이 거의 미미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야 검사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PGR 뮤테이션이 확인된 46세 남자 환자로 시력은 양한 핑거 카운트였고 전반적인 이런 디제너레이션과 함께 에비노멀한 하이퍼 오토플루센스 리전과 다크 어피어런스가 보이고 OCT에서도 전반적인 엘립소이드 존의 소실이 관찰됩니다. 시야도 이제 거의 센트럴 아인들로 남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IP 환자에서의 오토플루센스는 레티날 디제너레이션 정도를 평가하고 환자의 질환의 듀레이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황반부의 이상은 이런 중심 시력과 센트럴 비주얼 센시티비티와 연관이 깊었고 페리페럴 이상은 이런 주변 시야와 듀레이션 심텀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OCT와 더불어서 오토플루센스 이미지를 통해서 IP 환자를 non-invasive하게 이제 모니터링하는 인지스플로레이션 모니터링을 하면 유용한 툴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이런 지노타입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질환을 잘 진단하고 질환 다 필터해자는 데 더 유용한 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OCT는 되게 이제 물론 꼭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숫자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참 좋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오토플루레센스는 이제 이전 사진하고 비교해서 링 사이즈도 보는데 그런 것들은 숫자로 저는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숫자로 이렇게 제거나 이런 연구는 없지만 오토플루레센스 퀀티피케이션한 연구들도 있긴 하였는데 자체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해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토플루레센스와 시야 검사 그리고 OCT가 잘 코릴레이션이 된다면 두 가지 그 검사로도 오토플루레센스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소변들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플루레센스 이미지만이 갖고 있는 나름의 장점이 또 어떤 게 더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물론 OCT와 시야 검사를 통해서도 이 환자의 그런 스트럭처랄 펑셔널 그런 형태를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패턴이나 이제 센트럴 포베아나 주변부의 그런 패턴의 차이를 통해서 좀 더 OCT나 시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이상 소견이나 이런 진호타입 차이에 대한 그런 저희가 아직 미처 모르는 디지즈 다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 그런 환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